오늘은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정치, 경제를 두루 살펴보실 분을 모셨습니다. 한치호 평론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잠을 좀 잘 이루셨어요? 저는 잠 못 잤습니다. 그렇죠. 저 초저녁에 자고 새벽에 깼어요. 그러셨어요. 네, 4시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피곤하신 중에 오늘 또 네. 좋은 말씀 나눠주실 것 같은데 일단 총선 결과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아, 저는 그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전략도 없었고 그 용산이 특히 전략적, 정책적으로 실패한 선거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전략과 국민과 소통에서 성공한 케이스죠. 그 실패 원인을 좀 찾아보니까 현재 그 현 정부의 친기업적인 정책을 국민들은 약간의 거부감을 갖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 증원 실패 이런 문제도 정책적인 문제가 되는데 다른 또 정치와 관련된 분들은 이런 의견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지지 기반도 놓치고 집토끼도 놓쳤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개혁 정책을 밀어붙였다. 여기 이제 의사 증원 정책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을 그 정권을 잡게 해준 세력들을 홀대했다. 뭐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정치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경제와 정치를 같이 보는 입장에서는 국민들은 친기업적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정책을 해가는데 국민들하고 소통이 좀 어려웠었다. 한마디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을 드리면 정책적인 실패, 정무감각이 하나도 없다. 용산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지금 의석수를 보니까 민주당이 174석, 이제 그 비례 정당까지 합쳐서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108석, 조국신당이 그 12석, 그다음에 개혁신당이 2석, 그다음에 새미래가 이제 1석, 그다음에 진보당 현석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정말 느껴야 될 게 정의당이 영석입니다. 네, 그렇죠. 심상정 대표님까지도 이번에 낙선을 하셨어요. 정의당이 이렇게 낙선한 이유는 뭘까? 결국 정의당도 서로 분열이 됐고 그동안에 보여줬던 국민들한테의 모습이 정말 실망스러웠다는 점에서 개혁적이지 않았다는 면에서 국민들이 이번에 한 번도 선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 총선 결과를 한 세 가지 요인 정도로 크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이 시황 프로그램에서 정치 얘기를 하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이 결과에 따라서 자본시장 정책이라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저는 반도체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공약을 양 당에서 내놨었습니다. 어떻게 좀 달랐고 또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 양 당의 그 반도체 공약을 보면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반도체 혁신을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경쟁국 수준, 그러니까 일본이나 대만, 미국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다음에 공장을 만드는데 인프라를 지원해주겠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반도체 공장에는 전력망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력망을 적기에 좀 완성시켜주겠다. 그다음에 기술 R&D 정책 자금을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반도체 특별법 같은 법률들을 개정하겠다라고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첨단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하고 패키징하는 걸 지원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판교의 페미스 기업 육성하겠다. 투자 세액을 일몰 기한을 연장하겠다. 그다음에 R&D 장비하고 중고 투자 장비를 투자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그다음에 첨단 반도체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타를 지원해주겠다라고 예. 했는데요. 어차피 그 반도체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거 없이 우리나라 국가산업으로 지원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지역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반도체 라인, 뭐 경기 남부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강원도 원주까지도 반도체 이야기를 했거든요. 강원도 도지사가 그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야기했고 지금 원주에서도 지금 야당이 지금 당선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지역적인 문제와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지역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보이고요. 어차피 지금 경기도 용인하고 이쪽에는 계속 그 공장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이런 사업들은 아마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당 쪽에서는 보조금 같은 거 늘린다고 직접적인 지원이죠. 근데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고 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세액공제 부분 늘리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입장차를 보였다라는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그렇다면 이런 지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증시 영향은 어떨까? 일단 우리 시장은 사실은 미국 쪽 지표나 이런 시장에 대한 내용에 조금 더 크게 반응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장 초반부터는 낙폭을 좀 줄인 상태이긴 합니다. 증시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저는 증시 영향이 단기적으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네. 현재 여당에서 그동안 내놨던 여러 가지 정책들, 정부에 내놨던 정책들 때문에 기대 심리가 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서 그 기대 심리가 무너지면서 약간의 그 영향은 있을 거라. 또 변화를 바라는 또 세력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과 안정감이 다 양쪽이 있는 거기 때문에 증시는 단기간에 약간의 그 변화는 보이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계속들 말씀하시잖아요. 저 말고도 증시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그거죠. 반도체, 자동차 올해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대부분 다들 네.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거기에다 바이오까지 좋아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증시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또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어떻게 될까를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금투세는 이거잖아요. 금융상품 수익이 5천만 원 넘어가면 뭐 이상되면 20%, 그다음에 3억 원 초과하면 25%를 이제 세금을 부여하겠다는 건데 2020년에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소득이 있는 곳에는 뭐 전부 다 세금이 있다라는 그 원칙하에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개인 투자자를 생각해서 2025년까지 유예를 해줬는데요. 그 올해까지죠. 근데 내년에는 이게 풀리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주식 양도세 대주 조건이 10억이었어요. 근데 작년 12월에 정부가 시행령으로 대주 조건을 50억으로 완화를 시켜줬어요. 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정부 당국이 약속을 어긴 거라고, 야당하고 약속을 어긴 거라고 좀 볼 수 있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네.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금투세 도입은 기정사실로 될 것이다. 왜? 지금 보시다시피 174석의 조국신당 뭐까지 이렇게까지 합하면 한 185석 정도 지금 확보가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충분히 이것은 법으로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예를 더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대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ISA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ISA 혜택을 강화시키는데 연간 납부 한도세액의 1.5억을 무제한 비과세도 무제한으로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세수 측면에서도 사실 기재부에서도 좀 찬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추정컨대 2027년, 그러니까 2025년, 2026년, 2027년 3년간 세수 추정이 약 4조 3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세수 통과 좀 컸죠. 네. 정부의 기재부 입장에서도 이거 아마 도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지금 오기 전에 좀 여러 가지 살펴봤더니 그동안 올해 들어서 민생 경제회의를 24차례 했는데 약 한 24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정책이. 그런데 예. 과연 이번 정책이 정부의 그 추진에 과연 그 반응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종시가 공무원들 있는 데인데 거기서 다 야당이 됐습니다. 네네네. 맞죠. 뭐. 투표율도 제일 높았고 그러니까요. 그랬죠. 자, 이 부분은 어떨까요? 기업 밸류업 추진 동력을 잃지는 않을까 좀 우려돼요. 저는 잃어버릴 것 같아요. 개인적인 왜냐하면 이게 2024년 일본 모델을 우리 참고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일본은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지고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투트랙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그냥 상장사 PBR이나 ROE 비공시해주겠다. 뭐 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겠다. 그다음에 우수기업 ETF 펀드 도입하겠다, 뭐 배당 확대하겠다, 자사주 소각 추진하겠다, 뭐 세제 지원하겠다, 지수 개발하겠다, 네. 뭐 스튜어시 코드 반영하겠다. 이게 전부 다 여기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냥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 기업들이 따라와 줄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마 안 따라와 주실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여당에서는. 그래서 기회유용금지 규정 개선하고 정기주총 집중개체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야당에서 오히려 이사충실 의무 강화를 시키겠다 하기 때문에 이번 상법 개정을 어느 정도나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기업 밸류업의 추진 동력을 받을 텐데 아마 이번 선거에 참패를 함으로써 기업 밸류업의 법 개정이나 이런 추진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 쪽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상법 개정을 하긴 하는데 이제 윤 대통령도 1월에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법 382조 3항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놓냐 아니냐 빼냐 이 부분을 두고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공매도 쪽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공매도 제도 개선 어떻게 되느냐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공매도는 여야 입장이 다 똑같아요. 어떤 입장이냐면 민주당에서는 공매도 폐지하는 것보다도 시스템 개선될 때까지만 현재 유지하자라는 내용인데요. 공매도는 결국 지금 이제 좀 있으면 6월에 이제 재개될 텐데. 그 정부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하겠다라고 하고 뭐 개인과 기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부하고 국민의힘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이 뭐냐면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하겠다, 적발 시스템 구축하겠다는데 이거는 야당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달라질 입장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정확한 거는 불법 공매도는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건 네. 아마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겁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적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겠다. 그거 될 때까지는 현재 금지시키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그 야당에서도 찬성하는 결과인데 약간 이번 결과에 따라서 서로의 입장이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지만 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그럼 어떠냐? 외국인들은 아시다시피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공매도 엎어지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정부가 공매도를 시스템 될 때까지는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에 네. 이게 6월에 돼서도 만약 시스템이 완비되거나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계속 공매도 금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번 그 선거를 보면서 지난번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21대하고도 22대가 똑같은 결과가 거의 의석수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법 개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원구성 합의 보는 것도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7, 8월 안에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시장 조금 더 가까운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증시 보니까 총선보다 이제 FMC 의사로 그리고 CPI 영향을 좀 더 크게 받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개된 의사력을 보면 연준 내에서도 인플레를 보는 시각이 좀 엇갈렸습니다. CPI 찬물까지 여기에 끼얹어진 상황이고요. 연준은 3월 CPI 대응을 하게 될까요? 아, 연준은 대응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 뭐 많은 전문가님들이 CPI 뭐 그 지수 때문에 쇼크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기대감이 후퇴되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하고 있는데요. 연준 공개된 회의록 저도 새벽에 잠깐 봤는데 인플레가 2% 정도까지 낮아질 때까지 현재 금리를 유지하겠다. 현재 상황을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미국식 표현을 갖다가 한국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건데 네. 경제가 예상 경로로 움직일 때까지 긴축 정책은 완화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예상 경로라는 건 인플레가 더 잡힐 때까지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했던 게 지정학적 위험을 얘기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은 운임 상승, 뭐 공급 병목 현상 우려. 이거 지금 현재 중동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회하고 있고 뭐 예멘 후티 반군들이 상선을 공격하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운임이 올라가고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지적을 했어요. 이것을 FOMC에서 지적했다는 게 상당히 큰 위험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내 금리 1회 그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하고 최고 3회를 예상한 의원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회 원구성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나 돼야지 우리가 금리 인하를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게 FOMC의 공식적인 입장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매파 쪽 발언이 조금 더 세게 나오고 있고 시장도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연계해서 내일이죠. 내일 이제 하는 금통위 앞두고 있는데 기준금리 뭐 동결 전망이 우세한 거는 같습니다. 네. 그렇죠? 채권시장 참여하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98%가 네. 동결이라고 예. 예상했다고 그러고 사실 우리나라 금리가 우리나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전 세계 영향권이 있고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리도 시장, 세계 금융시장과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 상황만 보고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 박승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고별 기자회견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한국은행 네. 총재로서 또 경제학자로서 마지막까지 하지 못한 일이 있다. 그게 화폐 단위 변경이었어요. 네. 그 얘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흘러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이 화폐 단위 변경도 우리나라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하고 다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연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다만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상반기에 불투명한 상황으로 이제 됐고 근데 이제 우리 저 총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하는 늦추지만 미국과 차별화 여지가 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좀 더 기다려봤다. 하반기쯤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아마 7, 8월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미국 경제 지표가 좋아져서 인하 시기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경제 지표가 더 좋아지게 되면 7, 8월쯤에 우리 독단적으로 약간 금리를 낮추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 영향이 좀 덜 미치는 정도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7, 8월을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 국회에도 원구성이 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7, 8월에 이제 미국도 지금 7, 8월쯤에 금리나 지표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미국과 연계성이 있지만 우리 독단적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들은 네. 그다음에 법개정들은 7, 8월이 좀 돼야지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네. 네, 여러 짚어봐야 할 이슈들과 개념까지 오늘 한수호 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